알라. 자, 미니 54 통문장. 슝. 1대1 시작하도록 해. 승리가 됐어요. 자, 시작.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Hey, trouble이 아니고 travel. 아, travel.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뭐라고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오케이. Okay. 여기 be going to 있고요. travel의 뜻은 여행. 여기선 여행이 아니지. 여행하다라는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오면 하다시. 오면 be going to travel은 무슨 뜻이 된다? 할 예정이다. 여행 갈 예정이다. travel 뜻까지 합쳐서 계획을 얘기할 때 씁니다. 오케이. Okay. 여기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잠시만요,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죠.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Careful의 뜻은 뜻은 뭐고 무슨 시? 잠시만요. 무엇을 조심하는 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네. 어떤 시 앞에 뭐 보여요? 하다, 아니 비동사. 그럼 be careful은 뭐예요? 조심해야 한다.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오면 어떤 이 어떤 시가 어떻다 된다 했으니까 be careful의 뜻은 어떤이 어떻다 된대. be careful 그럼 합치면 조심한다. should의 뜻은 조심스러워. should의 뜻은 단어에 할 때 했던 거를 다 모르고 있으면은 다음에 이어지지가 않지. 그치? 다 연속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 should 있네. should가 뭐였더라?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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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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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 응? Should. 해야만 한다. 응? 그래서 should가 무슨 시라고 배웠어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 뜻은 그거고 무슨 시? 하다 시. 양념 시. 양념 안녕. 양념 시 하면 should 말고 또 뭐 있어? Can. 또. will will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양념. can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의 양념. should 해야만 한다. 의무의 양념. 그래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Hey.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Why? Why 뒤에 생략된 말 가르쳐줬는데? why? So why?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만들기 힘들면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부터 만들어 봐.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I am sure. 왜안 써져? Oh, 그 뭐냐? Be careful. 도대체 얘가 왜 있는지 난 모르겠어. 어?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아까 뭐 했어?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이게 누가? 네가 조심해야만 한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뭐뭐뭐. 누가? 내가. 뭐 한다? 행복하다. 누가다? 내가 행복하다. 이거 뭐야?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거기에 간다. going to. 누가다? 내가 간다. 누가? 내가. 뭐 한다? 간다. 이거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뭐야?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wimming이야. I swim.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양념실. 그럼 이건 뭐야? 하다시. 그 중에 뭐야? 두. 이건 뭐야? 누가 다? 그거. 비동사. 비동사. 그러면 네가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모든 문제, 어떤 문장이든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썼겠지. 이건 뭐야, 지금? You should be careful. 이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두 번째. 내가 아까 전에 should가 will이나 can하고 똑같은 무슨 시라고 했어? 양념실. 응? 할수 있다, 양념. 할 것이다, 양념. 해야만 한다, 양념. 여기 빠진 양념 may 있네, may. You may go. 넌 가도 돼. 허락하는 양념. 뭐뭐 해도 된다, may는. 뭐뭐 해도 돼. may, can, will, should 양념이야. 얘가 도대체 왜 있어? I am 여기 도대체 뭐 하는데? 얘는 또 뭐며, 그러면. 어? 나는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 누가? I. 해야만 한다니까. 양념 살짝 뿌리고 뒤에다가 하다라는 의미, carefully 조심하라 하다가 아니고 조심스러운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떻다 만들어서 양념시 뒤에 오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I am should be careful이라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기 만약에 am을 써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뭐 비동사야, 양념시야, 뭐야 도대체 이게? 응?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should be careful. I should be careful. 그럼 예를 가지고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는데 이거를 묻는 말 만들면 되네.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하면 되겠네. 그러면 Why?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요렇게 가네? 어? 그러면 난 조심해야만 한다? 아이고. 난 조심해야만 한다?
I should be careful. 거기 써 있네. 난 조심해야만 한다. Should.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를 말해보라고.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 I should be careful. 그럼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는 뭘까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치?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 I should be careful.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Should. 뭐가 그렇게 어렵니?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Should I be careful? 그럼 내가 왜 조심해야만 하니? Why should I be careful? 어허, 이놈 봐라. 뭐 배울 때마다 새롭다. 배울 때마다 새로워. 응? 앞에서 뭐라 그랬어? 좋겠다. Good for you. 그러나 But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서? In Singapore.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왜 조심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봐.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오케이. 그랬더니 because some rules. Some rules이 아니고 some rules.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문장 자체가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그 영어로 뭐였더라? Why should I be careful?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뭐라고요? What are the rules?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이게 다 까먹고 있으니까 또 통문장도 안 되고 뭐 일기 연습도 안 되고 자꾸 그러잖아. 응? 여기 어디 보면 다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디퍼런트 프롬 디퍼런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다 말을 하다 말하고 그래. 디퍼런트가 무슨 뜻이야? 다른? 그래. 아, 단어 할 때 다 설명했던 거다, 자민아. 그럼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여기에 don't 생겼다. Don't 읽어줘. Don't drink부터 다시.
or don't drink. I eat. Don't부터.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그리고 and 먹이 주지 마라. Don't feed 누구한테? 잠깐만요. 전번에는 새들이 계속 안 됐었다. 새들 벌즈 버드 어디서? Birds in the park. 오케이, 전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전번에 막혔던 거 그대로 똑같이 막히고 있잖아. 계속해서 Don't drink soda or don't eat 그렇지 anything. 잠깐만.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and don't feel don't feed I feed oh 새들 birds bird 에 s부터 쓰니까 birds 어디서? In the park. Okay. Really? Oh, anything else?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Okay. Oh, thank you. Okay. 시작. I'm going to travel in Singapore. In 아니고요. In은 어디에서고요. 어디로 학교로. 싱가포르로. To Singapore. I'm excited.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Be careful in Singapore.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Why? 뒤에 생략된 말까지.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Because some rules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요거 빠졌어. 잘했는데. Some rules 뒤에 거기에 그 뭐지?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There가 뭐 대신 왔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 대신 왔잖아.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당연히 in Singapore.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럼 there 대신에 in Singapore 넣어서 읽어주세요.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잘했어요. Okay. 요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What to our 어머니 What to our different rules? 거기 두가 왜 들어가?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잠시만요. 기억났다.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ingapore 지하철에서인데 in the subway and feed I don't feed 새가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Horse in the park. Okay. Really different from like anything else. 잠깐요. Don't forget. To pay, flush the toilet. 여기 뭐라고 forget 뒤에? Forget you. 아, to. 두야. 어?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아? You'll have to pay a fine. 오, 땡큐. 오케이, 시험 잘 치세요. 아이고야.